9,500톤의 버리가 IC 원조 양극 도입 계획의 일부로 지난 1월 28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정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역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8만 석은 즉시 공무원 양극 배급형으로 배정됐는데 이번 보리 말고도 56,500톤의 보리와 45,000톤의 밀이 2월 중에 미국의 식량 원조 계획에 의해서 도입될 것이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올 것입니다.